일주일 동안 안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가 AIS 기지국을 운영을 해보면서 그런 경우는 없었던 걸로. 특별검사든 특별조사기구건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만 아마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도민들의 돈을 모아서 만든 구단인데. 아, 도민이 아니든 도민 할아버지 돈이든 간에.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 시작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70일째입니다만 300여 명의 소중한 인명을 앗아간 대참사의 원인에는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가 항로를 바꾸는 와중에 배의 무게중심이 흔들렸고 평형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복원력을 상실한 것을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복원된 세월호의 항적도에는 항로를 바꾸는 순간에 기록이 보이지 않아서 정확한 판단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타파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사고 당시 맹골 수로를 항해했던 다른 선박의 항해 기록 장치를 확인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세월호의 변침 시점 전후로 29초의 기록만 빠져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세월호의 사고 시점을 오전 8시로 기록한 사고 보고서가 새로 발견됐습니다.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세월호가 무리한 증축과 평형수 조작, 과적 등의 문제점이 겹친 상태에서 급격하게 방향을 틀다 전복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AIS 신호를 이용해 복원된 항적도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세월호 항적도에는 유독 세월호가 변침, 즉 방향을 틀 당시의 기록만 없습니다. 세월호 사고 직후 정부가 공개한 항적도입니다.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100도 이상 오른쪽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나옵니다. 고속으로 주행하던 6,000톤급 여객선이 이처럼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두 번째 항적도를 내놓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목포 VTS에 저장된 원본 데이터를 이용해 누락된 3분 36초간 세월호의 움직임을 복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뒤 해양수산부는 진도 VTS에서 세월호의 항적 정보가 추가로 발견됐다며 항적도를 또다시 수정 발표합니다. 하지만 새 항적도에도 세월호가 변침할 당시인 오전 8시 48분 44초부터 49분 13초까지 29초간의 기록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육상기지국이 아닌 인근을 지나던 다른 선박에 잡힌 항해 기록에도 이 문제의 29초가 누락돼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뉴스타파가 최근 입수한 해양안전심판원의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는 세월호 사고 당시 맹골 수도를 지나던 컨테이너선 두 패밀리호의 항해 기록 장치가 있습니다. 이 항해 기록 장치에는 두 패밀리호는 물론 세월호의 항해 기록도 저장돼 있습니다. 신호가 육상으로 보내고 선박기도 보내집니다. 그게 네. 신호가요. 예. 그래서 그 근처를 지나가는 그 두 패밀리호가 그 세월호에서 보내는 그 신호를 잡아가지고 저장을 해놨고요. 가운데 원이 두 패밀리호이고 아래쪽 삼각형이 세월호입니다. 4월 16일 오전 8시 39분 두 선박은 서로 비껴 지나갑니다. 거리는 1.4마일, 세월호의 당시 속도는 19노트입니다. 5분 뒤 세월호와의 거리는 2.8마일로 벌어졌고 세월호의 속도는 18.3노트로 줄어듭니다. 해양안전심판원 분석 결과 두 패밀리호에는 육상기지국 기록에는 빠져있는 두 개의 신호가 잡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시 49분 47초와 50분 14초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육상기지국 기록에 누락된 29초간의 항적은 두 패밀리호의 기록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는 이 시간 동안 10도 변침했고 이후 각도가 급격히 커집니다. 따라서 이 사라진 29초를 복원하는 것은 세월호 침몰의 진상을 규명하는 열쇠지만
하필 이때 항적이 없는 것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AIS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업체에서는 세월호 AIS 발신 과정에서 문제가 나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발신은 잘 했는데 간혹 중간에 몇 초 안 들어오고 뭐 이빨 빠진 것처럼 그렇게는 되지만은 29초 동안 안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가 AIS 기지국을 운영을 해보면서 그런 경우는 없었던 걸로 기술적으로는 신호가 뭐 안 나왔을 수도 있고 급변침에 의해서 뭔가 이 이상 신호가 나왔을 수도 있고 소용 없는 진상 조사 소용 없는 진상 조사 세월호 참사에는 밝혀야 할 의혹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정확한 사고 시점이 언제냐는 겁니다. 진도구청 상황실에서 작성한 세월호 침몰 상황 보고서에는 사건 발생 일시가 16일 오전 8시 25분경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제가 막 전화를 하면서 이걸 기록들을 해요. 기록들을 하면서 이제 이 기록된 거에 의해서 쓰는데 전화를 하도 여러분들 들으니까 누구한테 들었다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다 지금 제가 전화로 문의하면서 적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이걸 찾으시면 제가 일일이 답변 드릴 수가 없어요. 얼토당토 아는 뭐 정보라든지 시간을 쓰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제가 지어낸 건 아니고 들은 바를 쓴 거죠.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 결과 한국해운조합의 보고서에도 정부가 발표한 사고 시점보다 훨씬 이른 시점이 사고 일시로 기록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관장하는 해운조합 인천지부가 사고 당일 작성한 사고 보고서입니다. 해운조합 인천지부는 16일 오전 8시 55분 인천해경 상황실로부터 세월호의 위치를 문의받았고 9시 10분 세월호 사망사와 통화해 배가 왼쪽으로 기울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5분 뒤에는 세월호 일항사와 통화해 상황을 파악했고 구조 요청을 해경에 전달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사고 일시가 오전 8시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 그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네. 그 진행된 그대로 하거든요. 거짓을 쓸 수가 없으니까. 네. 저런 걸 정확한 저희들이 지금 기록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거 다 수상에 다 제출했는데요. 세월호 승무원과 직접 통화한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한 사고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 사고 일시를 잘못 기입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뉴스타파는 보고서를 작성한 담당자와 결재권자에게 사고 일시를 8시로 기재한 이유를 확인하려 했으나 두 사람 모두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상황이어서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단원고 학생 등 300여 명의 소중한 인명을 앗아간 대참사의 원인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 발족한 세월호 참사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여야 간 정치적 이해득실이 상충되면서 한 달 넘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기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뉴스타파 화일수입니다. 뉴스타파가 지난해 12월 초부터 검찰이 제출한 중국 출입경 기록이 위조됐다고 알렸지만 인정하지 않은 검찰이 이제서야 위조를 시인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사법 공조를 요청한 결과 검찰이 제출한 문서들은 위조이고 변호인들의 문서가 진본이라는 답변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뒤늦게 관련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중국 정부가 위조라는 답변을 처음 했을 때부터 이미 명백했던 위조를 검찰이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유성 씨를 끝까지 간첩으로 모는 한편 국정원과 검찰의 증거 조작 관련 행위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은 믿을 수가 없고 따라서 지금이라도 특검을 통해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지난 4월 14일. 검찰은 국정원 지휘부와 유우성 씨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내용은 빠뜨렸습니다. 간첩 증거 조작 사태를 불러온 핵심 위조 문서, 허룽 씨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 기록에 대해
중국의 사법공조 회신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조 판단을 미룬 것입니다. 위조 사실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여 중국으로부터 형사사법공조 회신을 받을 때까지 성명불상자에 대해 시한보호 기소중지 처분하였습니다. 허룽 씨 공안국 출입경 기록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를 뒤집겠다며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중국 당국이 위조 통보를 해온 뒤 검찰이 유 씨의 항소심에서 관련 증거를 모두 처리한 상황에서도 유독 출입경 기록에 대한 위조 판단은 보류한 것입니다. 이미 전모가 드러난 중요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눈을 감은 검찰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책임 회피이고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죠. 이것은 결국은 시간을 좀 끌면서 관심들이 국민들의 관심이 조금 흐릿해지면 그냥 덮어버리고 유야무야 넘어가자. 이렇게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책임 회피 뭐 그런 심리가 그대로 범죄자들과 똑같이 검찰 내면에서 일어났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증거조작 수사팀은 지난 5월 2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중국 사법부가 보낸 사법공조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자신들이 판단을 미뤘던 출입경 기록에 대해 중국 당국이 위조라고 확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4월 수사 결과 발표와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뉴스타파가 출입경 기록이 위조됐다고 알리고 중국 당국이 위조 통보한 지 넉 달이 지난 뒤에야 검찰도 허룽 씨 공안국 출입경 기록 위조를 뒤늦게 인정한 것입니다. 사법공조 회신에서 허룽 씨 공안국은 유 씨의 출입경 기록을 발급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중국 당국이 보낸 허룽 씨 공안국과 연변주 공안국 등의 관인도 확보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당연히 가짜인 국정원 문서와 형식과 모양이 모두 다르고 허룽 씨 공안국 관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우성 씨 문서와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검찰이 국정원 위조 문서보다 유우성 씨의 진범 문서 검증에 더 관심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네. 검찰 수사팀은 유 씨는 물론 가족들의 기록까지 중국에 보내 정상적인 발급 절차를 거쳤는지 자세히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출입경 기록에 없는 기록이 생겨날 수 있는지 현지 직원이 임의로 수정이 가능한지도 구체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일출 3입, 3번 연속 입국으로 기록된 것은 유 씨 외에도 다른 많은 사람들도 똑같은 오류가 나타났다며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가 분명하다고 답했습니다. 변호인 측 자료도 위조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위조 의혹을 제기했던 산호 변방참 정황설명서와 관련해서도 유 씨 가족이 정상적으로 발급받았으며 을종통행증은 이래만 출입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재확인했습니다. 이미 국정원의 증거 위조가 드러난 상황에서 검찰이 유 씨가 제출한 문서에도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받기 위해 사법공조를 활용한 게 아닌지 의심됩니다. 실제 검찰은 지난 3월 유 씨의 문서 발급 경위도 조사하겠다며 여러 차례 소환했고 수사 발표문에도 유 씨의 증거 위조 고발 사건을 끼워넣기도 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유 씨에게 유리한 중국 측의 회신 결과가 나오자 이를 알려주기는커녕 간첩 혐의 최종 판단을 내릴 대법원에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증거를 철회했고 공소 유지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거짓말이라고 밝혀지고 유우성 씨가 들어간 적이 없다라고 명백하게 밝혀진 이상 유우성이 실제 가서 북한 공작원이 되지 않은 것은 확실한 것이고 더 이상 증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우성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유우성의 출입경 기록을 마치 들어갔다 온 것처럼 바꿔서 유 씨 변호인단은 검찰이 지난 4월 수사 발표 때 출입경 기록 위조 판단을 미룬 것은 간첩 혐의 공소 유지는 물론 국부법상 날조죄 적용을 피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 스스로 설명했던 것처럼 전혀 없는 범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이상 관련자들에게 날조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날조죄라는 것은 전혀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야 된다. 저희는 그 주장을 동의하진 않지만
지금 그 중국의 회신 내용을 보면은 검찰의 그런 주장에 그런 입장에 의하더라도 이제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를 해야 되고. 일단 검찰은 출입경 기록 위조에 대한 수사도 재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검찰 상황에서 진실을 밝히기는 어려운 만큼 특검을 통해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사안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현재의 수사기관이나 또는 어떠한 국가적인 현존하는 운영되고 있는 권력 기관 내에 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특별한 특별검사든 특별조사기구건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만 아마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남은 의혹은 최근 발효된 상설특검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사법질서 근간을 뒤흔든 사안이라며 상설특검 1호로 추진하고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뉴스타파 정유신입니다. 엄마, 아빠. 아유, 이 새끼들 이거 다 잘라야 되는데 이거. 그렇잖아. 누님 넘치는 게 실업자의 총명이야. 황상기 어르신이 오셨었는데요. 공연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 때 이렇게 연극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무대에 올려주셔서 마음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적자에 허덕이면서 이 일을 왜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의 용기, 너의 의리, 삼성을 바꾸자! 삼성을 바꾸자! 이렇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내일의 노래입니다. 투쟁가 하시고 그래서 너무 조용한 노래하면 월드컵이 시작을 했습니다. 동지들! 우리가 주인공인 작품을 보시고 어떤 그게 여지가 되고 그게 씨앗이 돼서 만약에 이렇게 바뀐다면은 그게 큰 희망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월드컵이 한창입니다만 발군의 기량을 발휘하는 축구 선진국은 선수들의 능력이 뛰어날 뿐 아니라 프로 구단들의 운영도 투명하고 현대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축구의 현주소를 자성해볼 필요도 있겠는데요. 최근 뉴스타파에 제보된 강원 FC의 부패 추문은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경현 PD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축구 경기장. 강원FC의 시즌 15번째 경기가 열렸습니다. 지난 시즌 2부로 강등됐지만 홈팬들의 응원 열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강원FC는 지난 2009년 창단한 도민축구단입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강원도민들이 한 푼 두 푼 공모주 청약을 통해 60억 원을 모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단주도 도지사입니다. 도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구단인 만큼 강원FC에 대한 팬들의 애정은 남달랐습니다. 처음에 도민 프로젝트 할 때 모금할 때 헌금을 하고 저 같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도민들이 이렇게 어디에서 경기라든 간에 가서 관람하고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강원FC는 도민들의 기대에 걸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 뉴스타파가 입수한 강원FC의 회계 관련 서류입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들어있습니다. 법인카드 결제 내역에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이 차례로 나옵니다. 취재진은 여기서 구단의 운영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이모 사무처장이 각종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수시로 구단 공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처장은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49차례에 걸쳐 이 같은 유흥업소에서 2천만 원 가까운 구단돈을 썼습니다. 이 가운데 봉사료를 포함해 한 번에 100만 원 넘게 결제한 경우도 7차례나 됐습니다. 수십만 원의 봉사료는 접대부가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곳에서 법인카드로 쓴 유흥비는 업무 추진비나 복리후생비, 훈련 경비 등으로 처리됐습니다. 특히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2010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이 처장은 강원FC에 파견 나온 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 도민축구단에 파견 나온 강원도청 소속 공무원이 구단의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를 꺼리낌 없이 드나든 것입니다. 강원도청은 이 사안에 대해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요. 그러나 이 처장은 감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부인했습니다.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굉장히 많이 쓰셨더라고요. 아니 그건 저희한테 물지 말고 제가 감사받느라고 얘기해봐요. 그런 사실이 없으신가요? 아니 물지 말고요. 저는 저 감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도민들의 돈을 모아서 만든 구단인데. 아 도민이 아니든 도민 할아버지 돈이든 간에 그 얘기 아니고. 도민이나 팬들에게 좀 미안하지 않으세요? 예? 도민이나 팬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현직 사무처장에 대한 강원도청의 특별 감사 사실은 강원FC 구단 프론트에도 전해졌습니다. 분위기가 어수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선수들의 월급 통장까지 압류됐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흥청망청 쓴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규정에도 없는 수당을 지급하는 등 비상식적인 운영이 문제가 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구단은 큰 빚을 지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채권자는 강원FC의 전 대표이사였던 남종현 씨의 개인 회사들이었습니다. 저희 선수들이 월급과 수당을 이제 들어있는 돈까지 다 압류가 잡혀가지고 그 돈이 지급이 못 되게 만든다는 거는 좀 대표이사로서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은 행동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기업 가면은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강원FC 전 대표이사잖아요. 남 씨는 강원FC의 대표이사 시절 수십 차례 언론을 통해 자신이 수십억 원의 사재를 털어 어려운 구단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 전 대표가 냈다는 사재의 실체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재를 턴다는 건 어떤 걸 얘기를 하느냐면 애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고기도 좀 사줘야 되고 또 뭐 장어도 좀 사줘야 되고 네. 또 뭐 부페도 한번 시켜줘야 되고. 대신 현재 구단 회계장부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남 씨의 회사가 강원FC에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남 씨의 회사는 구단으로부터 8.5%의 이자까지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사비로 저희 선수들한테 뭐 월급을 준다거나 그렇게 하신 건 없고요. 오히려 그 시기 때 저희가 빚이 더 늘어나가지고 지금 그걸 갚아가고 있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요. 뉴스타파 취재 결과 남 씨는 자신의 회사를 통해 강원FC에 총 45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강원FC가 갚은 원금만 35억 원. 그동안 이자도 따로 약 4억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강원FC가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은 10억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대표 시절 사재를 털어 구단을 돕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남 씨는 이제 강원FC의 대표로 있는 동안 손해를 많이 봤다며 빌려준 돈을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말합니다. 빼준 돈도 안 줘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압류를 하셨더라고요. 네? 압류를 하셔서 지금 20%가 됐더라고요. 이자가. 그럼요. 압류 다 했지. 또 뭐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을까요? 더 할 건데 앞으로. 우리 언니 같으면 돈 꿔주고 안 바꿨어? 유난히 축구를 사랑한다는 강원도민들이 만든 도민축구단 강원FC. 하지만 부패와 탐욕이 도민들의 축구 사랑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박경인입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가 드디어 사퇴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KBS 등 언론의 자신에 대한 보도는 진실 보도가 아니었다고 폄훼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KBS의 보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식민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사람을 총리로 내세울 뻔했습니다. 아베 정권이 사사건건 식민 지배를 합리화해서 양국 간 정상회담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문창극 총리가 탄생하고 문제의 발언을 일본 언론이 먼저 보도한다면 도대체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언론들은 일제히 KBS의 문창극 보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 심의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보수 언론의 비난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착수가 혹시 KBS 사장 선임에 영향을 미쳐서 KBS를 기란형 시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면 그것은 엄청난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